기아차가 EV6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 6. 참 그 이름 간단하게 만들죠. 뭐 EV6 준비됐어 기? 물론이지 현!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아차가 그리고 있는 전기차의 밑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참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EV6, 일렉트릭 비클 여섯 번째 뭐 이런 느낌이죠. 뭐 K3, K5, K7, K9까지 있잖아요. 이제 EV6부터 아마 숫자로 계속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튜브 가시면 이거 기아 월드와이드 채널 가시면은 이게 되게 짧게 한 십몇 초짜리의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실루엣을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도 이 사진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정식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근데 저는 요건 좀 보이더라고요. 기아 마크. 이거 참 언제 바뀌나 제가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바뀐 채로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체가 조금 높죠. 물론 아이오닉5도 이 CUV라고 해서 좀 높았지만 이거는 진짜 SUV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채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라이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영상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최근에 사실 현대차가 뭐 SUV는 아니지만 아이오닉5, CUV라고 하는 아이오닉5를 공개했기 때문에 약간 현대차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아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서로 둘이 이렇게 같이 내버리면 좀 경쟁돼가지고 좀 서로 주가에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뉴스를 또 찾아봤더니 한국경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출고가 늦어지면 EV6로 갈아탄다. 보조금 내전 예고. 내전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는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제가 뭐 전기차를 아직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약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는 식인데 2개월 내에 차량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이 취소된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2,000개 이상 필요한데 이게 요즘 수급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오닉5의 출고가 조금씩 늦어지면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EV6를 예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보조금 내전이라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주식을 살 때는 현대차 말고 기아차를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기아차의 플랜 S라고 불리는 미래사업 플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느껴지는 거는 이제 2021년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 이게 2020년에 연합뉴스에서 정리했던 자료거든요. 2020년 1월에 준비했던 자료인데 2021년에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이제 올해 7월에 EV6로 이제 지켜질 것 같아요. 뭐 이에 대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뭐 글로벌 점유율 6.6%, 50만 대, 친환경차 100만 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이나 뭐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숫자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게 느꼈던 건 요 부분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하고 PBV 사업을 확대하겠다. PBV가 뭘까? 밑에 보니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PBV 시장을 선도하겠다. 타깃 고객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맞춤형 PBV. 아 그러면 이거는 좀 B2B 쪽인가 보다 하고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요. 기아 자동차의 중장기 전략으로 알려진 이 플랜S라는 전략에 3대 핵심 사업 안에 전동화, 모빌리티 솔루션과 함께 PBV가 당당하게 3대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쳐봤더니 대륙간 탄도탄용 다탄도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 ICBM은 아닐 거고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기아 미래 먹거리인 PBV 사업에 시동을 건다라고 하면서 S랩이라는 회사랑 뭔가 손을 또 잡은 것 같네요. MOU를 체결한 것 같네요. 이게 올해 2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아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빌트가 되는 비이클이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스타트업 에스레바시아와 협력해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에서 신선 제품을 배송하는데 전기차인 니로 EV를 투입하고 모델 검증을 시작한다. 애초에 이 에스레바시아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신선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게 PBV의 어떤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에스레바시아가 뭐 하는 기업인고 보니까 최근에 콜드체인, 냉장물류 스타트업. 그 물류 배송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구나. 물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세대 PBV 모델을 개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모르겠어요. B2B로 일단 계약을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손실액은 좀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PBV 사업 전략 차트를 또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에 있어서 2020년에 비해 2030년에 이 B2B 쪽이 성장하는 부분들, 요 부분을 우리 기아차는 노리겠습니다. 라는 방향성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면 PBV는 껍데기만 바꾸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변신이 가능한 모빌리티다. 야, 요거 얘기를 보니까 또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eGMP. 야, 이 eGMP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방향성, 현대차와 기아차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참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아이오닉5도 실물을 제대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eGMP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냥 그 얘기로만 듣고 있지만 어쨌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PBV 역량 강화 플랜을 보면 모빌리티, 전용 택시, 그리고 물류 쪽, 리테일 쪽, 차박 레저 뭐 요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목적, 퍼포즈를 확실하게 갖고 기아차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최초 PBV 모델은 전용 택시 쪽에서 2022년에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초소형으로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 배송 쪽으로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 스몰보드 PBV 이쪽에서는 이제 로봇 택시 그리고 소형 카고 밴까지 제가 알기로 기아차의 그 작은 박스카 이름이 뭐죠? 그 이름 레이. 그 레이가 차박할 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박용으로 상당히 많이 고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마 활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PBV는 도심형에 최적화된 카고밴, 미니버스, 셔틀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기아차는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진투자증권의 2월 10일 자동차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 전기차 모빌리티 대변혁의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EV와 PBV와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아차의 3대 먹거리인데 2026년까지 총 1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서 총 판매 29%에 해당하는 연 116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PBV 사업은 2030년까지 연 100만 대의 PBV를 제공하는 글로벌 넘버원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와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총평은요. 의의는 과거 대비 대부분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기아차와 현대차의 어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제는 eGMP도 개발되고 현대차도 아이오닉5가 나오고 EV6 기아차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플랜이 제시가 되고 사람들에게 좀 와닿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속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글로벌 경쟁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모델 출시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 이제 1종 정도 올해와 내년 1종의 전기차만을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걸 앞으로도 빠르게 늘려가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명석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마디 보시죠. 이 GMP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옛날에 여러분 꽃보다 남자 기억하십니까?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요즘도 꽃 피던 남자 유튜브에 올라오면 거기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20대가 그때 당시에 좀 이상해졌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드라마에 꽂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오그라드는 그 대사들을 그때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걸 좀 활용해서 EGMP만 있으면 기아차든 현대차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최근의 분위기라서 이 내용을 한번 잡아봤고요. 사실 기아차와 현대차가 뭐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기보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B2C 그러니까 여러 아이오닉 5, 6, 7 중심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 기아차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PBV를 중심으로 B2B 쪽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EGMP를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이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